여기 부분 신청 깜빵 오늘 볼 노래 뭔지 바로 알려주세요. 아, 저 핫한 거 좋아해요. 요즘 자꾸 핫하네요. 시즌인가 보다 이제. 어떤 노래죠? 땅짓뜬. 땅짓뜬 예전에 한번 들어봤잖아요 우리. 네. 그렇죠. 두 번 정도 리액션했죠. 각도에 너 있어. 슬픔을 둘로 갈라. 드럼 세븐. 오. 드럼 바이. 드럼 바이. 헤어지기 직전에 있는 남자의 기분을 표현하는데 슬픔을 반으로 갈라. 오. 그럼 서로 하나씩 갖겠다는 뜻인가요? 바로 볼까요? Let's go! BA Entertainment. 몽환적인데요? 뭔가 분위기가?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시작부터. 해리포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펑크하네요. 장르가 애초에 좀. 원초적이에요 뭔가 느낌. 오, 뮤직비디오 감각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댄서들이 나왔어. 우와. 여기 부분 이야. 마지막에 또 엔딩 부분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네요. 이야, 진짜 멋있다. 아니, 노래가 핫할 수밖에 없어. 왜냐? 네. 노래는 이미 너무 말이 잘 들리게 노래를 재밌게 잘 멋있게 불렀고, 맞죠? 또 심지어 가사도 이게 우리가 해석한 거 보면서 정말
가사를 심플하게 잘 쓴 것 때문에 가사도 잘 보이는데 뮤직비디오가 너무 몽환적이에요. 막 동화에 온 것 같고 맞아. 그런 컨셉에 내가 빠져든 느낌도 들고 중간에 막 이런 씬들 있잖아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내가 나오는 구절로 내가 부르는데 거울은 멈추고 거울은 부르는데 난 멈추고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춤 갑자기 노래가 다 다운사이징 됐을 때 악기만 살짝 나올 때 무용수들이 막 춤을 추고 이런 약간 음악적인 감각과 이 비주얼 아트의 감각이 잘 섞여 있어서 일반적으로 좋아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약간 한국에도 좋아. 이런 약간 뮤직비디오가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들이 또 유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지올팍 지올팍 아트? 비주얼 아트에 좀 사람들이 많이 센세이션 하고 근데 뮤직비디오도 정말 너무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핫하죠. 자 이번 곡은 진짜 후렴구 따따따따따 여기 나올 때 휘파람 소리랑 막 같이 나왔잖아요. 그 후렴구 곡이 너무 핫해가지고 너무 계속 귀에 막 맴돌고 틱톡이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챌린지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보면서 그래서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있었고 굉장히 노래 들었을 때 잊혀지지 않는다? 한번 들었는데도 이거 이 노래 한번 들어가지고 만약 저희가 베트남 가는데 길거리에 들린다? 바로 알 것 같아요. 바로 춤출 것 같아요. 바로 춤춰보세요. 바로 셋 넷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같이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휘파람 담당이네요. 핫한 뮤직비디오 음악 들려줘서 감사하고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거 또 보고 싶습니다. 저희끼리 들어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마지막으로 댓글까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